근데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그 이상목 변호사님 같은 게 사랑하지 않아도 그랬던 경험이 있죠. 아,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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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들이 사랑해야 말이 나와요. 남자들이 참 묘해요. 대체로 보니까 그죠, 백승희 씨가 사랑해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 저를 뭘 집사람 사랑하지만은 네.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지금 10년간 살면서. 한두 번밖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한두 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말이 나온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좀 정리해 주시면. 이시죠 원장님. 네. 어떤가요?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자기 의사소통을 잘 못할 그럴 뿐이지. 뿐이지. 이제 뭐 자기 감정이 있다면은 솔직히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아, 그렇죠. 다만 이제 박담님 남편 사장님께서는 네.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상국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아, 그렇죠. 솔직한 거예요. 왜냐면 네. 뒷책임이 따르니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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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